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보시죠. 본격 상장 나선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열풍 분화입니다. 오는 4일 증권시장에 대여가 등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상 시가총액만 5조 원으로 예상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4일부터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네, 올해 IPO 대여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또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 첫 번째 주자가 이제 대기를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네요. 네,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 진행하는데요. 이제 희망 공모가 범위가 4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거든요. 이제 이 수요 예측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모가가 정해지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 실시하는데요. 이게 9일과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일은 3월 18일인데 워낙에 뭐 초대어로 여겨졌었고 관심도 높아서 공모가 최상단에서 정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높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2018년에 SK 케미칼에서 이제 분사된 회사고요. 그래서 SK 케미칼이 지분 98.0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이런 글로벌 제약사에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백신 접종 시작이 돼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이제 안동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전국 물류센터로 이제 이송되고 이런 뉴스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 외에도 뭐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 블루라든가 아니면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 조스터 이런 자체 개발한 백신들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체 개발한 백신이 전체 매출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매출 보면 지난 그러니까 2018년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 2019년 매출액이 1839억 원, 그때 영업이익이 228억 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68억 원 정도였습니다. 매출 성장률 보니까 연간 뭐 23% 수준이니까 뭐 고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네,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백신 CMO 기업이라는 점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체 그렇죠. 개발 백신까지도 네. 또 품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격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공모가 상단에 바로 가격이 정해져서 상장을 했을 때 그 첫날에는 조금 아무래도 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가치와 실적 전망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워낙에 올 들어서 이제 IPO 공모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분위기고 수요 예측하는 족족 거의 뭐 공모가 최상단 혹은 그걸 넘어서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이제 관심도 높고 공모가 최상단은 이제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 공모가 범위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약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은 위탁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스위스 론자 그리고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 세 기업과 비교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의 자체 개발한 백신 생산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이제 그 위탁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CMO라고 부르는 사업은 거의 초기 단계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데 앞서 이제 그 비교 대상이었던 세 기업은 이미 위탁 생산으로 자리를 잡아서 상당히 매출을 이제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세 기업과 비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이 상장을 위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의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이제 백신 시장이 경쟁 약물이 이제 존재하는 시장인데다가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뭐 이런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 투자 유의사항으로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IPO의 초대어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요즘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증권사 계좌를 네. 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렇죠. 소식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사실 공모 청약하려면 주간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작년까지는 이제 공모 청약할 때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이제 공모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비례 배정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주간 증권사 여러 곳이 주간 증권사 그러니까
주관을 해도 그중에 한 군데만 계좌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몰아서 청약을 하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균등배정제라는 게 도입이 돼서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장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물량이 좀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기존대로 비례 배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균등 배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청약한 개인들한테 똑같이 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주씩만 청약을 하면 이제 이들에게 균등 배정을 하는 방식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우리 사주조합에 한 20% 배정이 되고 나머지를 기관, 개인 투자자한테 배정을 하는데 여기서 대략 일반 투자자들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573만 주에서 688만 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최상단이 만약에 6만 5천 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최소 10주를 청약할 때 청약 증거금으로 청약 증거금은 이제 그 공모주 전체를 사는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32만 5천 원을 넣으면 이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작년은 뭐 SK바이오 파미라든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같은 이제 경쟁력 엄청 치열했던 이 종목들 청약할 때랑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뭐 소액으로도 청약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주간증권사가 여러 곳이다 그러면 그 주간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터서 청약을 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공모주가 많아지는 셈인 건데 올 들어 이런 균등배정을 적용한 공모주들 중복청약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금융당국이 중복청약을 좀 막아야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세우긴 했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어려운 게 증권사가 시스템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증권사로도 청약을 하고 이 증권사도로 청약을 했을 때 이걸 같은 인물이 했는지를 파악해서 걸러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시스템이 셋업이 안 돼서 복수청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를 만들러 증권사에도 많이 가고 비대면으로 이제 계좌 개설이 많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이 공모주 시장의 청약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균등 배정제로 바뀌다 보니까 증권사에 많은 계좌를 틀수록 주관사가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네, 그럼, 예, 그렇죠. 많은 증권사에서 네. 공모주 청약하는 공모주라면 다 트고 온 가족이 다 터서 그렇죠. 이제 많이 청약을 받겠다 하는 네. 움직임들 때문에 증권사에 계좌 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몇 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할까요? 이게 초대어인 만큼 청약한 증권사가 무려 6곳입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대표 증권사고요. 이제 한투증권 미래에셋 대우가 공동 주관사로 나섰고 이제 SK, 삼성, 하나금융투자가 이제 인수단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곳에 다 계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6곳에서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 10주씩 신청했다 그러면 뭐 경쟁률이 높다고 쳐도 이제 증권사 한 곳당 한 주를 받으면 최소 이론적으로는 6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물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 이제 하셨는데 바로 가족 계좌까지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뭐 성인 계좌뿐만 아니라 이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이제 이 자녀 명의로도 청약을 하면 뭐 한 증권사에 두 주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둘이면 이제 세 주, 본인 것까지 세 주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이게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 비대면으로는 안 되거든요. 요새 증권사 계좌도 모두 이제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증권사 지점에 오프라인 지점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이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 그렇게 객장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 계좌 개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객장에 가서 만약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면 자녀 것까지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는 계좌 수가 뭐 자녀가 두 명이면 세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계좌를 일정 기간 내에 여러 개 만들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발 동동 구른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15년에 대포통장 문제 때문에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발급 조건에 좀 제한이 생겼어요. 그때 20영업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안에 20영업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안에 한 개의 신규 계좌 개설만 가능하게 바뀌었거든요. 만약에 최근에 신규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추가 이제 신규 계좌를 만드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건데 지금 객장에 찾아와서 뭐 계좌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 우왕좌왕하고 뭐 증권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H증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점에 가면 이제 단기간 계좌 개설 이력이 있다고 해도 다른 증권사에 이제 계좌 개설 확인서 그리고 거래 내역서가 있으면 추가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도 한 달 내에 다른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었어도 상관없이 신규 계좌를 개설을 해주고 있고요. SK증권도 뭐 한시적으로 좀 규정을 완화했고, 삼성증권도 뭐 이제 증권 매매라든가 IPO,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의 목적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제 계좌 추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예외 규정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증권주의 실적도 또 어떨지도 예, 또 한번 전망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공모주 펀드 드신 분들은 네. 또 그냥 앉아서 예, 네. 이런 분위기들을 또 그쵸. 즐기시는 분들도 최근에 약간 이제 소프트 클로징 같은 걸 좀 했어요. 워낙에 이제 이 대여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공모주 펀드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약간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경쟁률이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 그러니까 단기간에 더 이상은 신규 투자 자금은 안 맞습니다. 이런 펀드도 좀 많이 생겨났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렇게 증권 계좌 여러 개 트시는 네. 분들, 온 가족이 트시는 분들도 점점 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균등 배정 말고 비례 배정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균등 배정 말고 이제 50% 비례 배정을 하니까 50% 한해서는 이제 많이 청약 신고를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사별로 보면 이 청약 한도의 우대 정책을 좀 적용하고 있는 곳들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본인 주거래 증권사의 우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우대 증권사를 찾아서 그쪽으로 몰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시펀드에 가입해서 만약에 3번 이상 납입을 했다 이러면 일반 투자자의 이제 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하게 한 찬도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투자증권도 3개월 평균 잔액에 따라서 이제 우대 고객, 최고 우대 고객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는데 뭐 그런 등급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청약 한도가 높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증권이나 하나금투도 마찬가지니까 본인의 이제 주거래 증권사의 우대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균등 배분 이외에는 이제 한 곳에 몰아서 청약을 하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올해에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모습으로 증시에 대비를 할지, 따상은 가능할지 많은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백신 CMO 기업, 또 이 밖에도 독감과 대상 포진의 자체적인 백신을 갖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